네, 12연 기타 리뷰한 지는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뷰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12연은 어탐에서는 종종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어쿠스틱은 꽤 나오고, 저는 심지어 12연은 예전에 야마하에서 나온 12연을 쳐보고 네. 너무 괜찮아가지고 가성비가 네. 저는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지금 있어요, 작업실에. 아. 12연이 있는데 12연을 가져갈 때만 해도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어떤 독특한 느낌 낼 때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요긴하게 써먹겠다 이러고 4년 동안 두 번 썼습니다. 아. 실제로 녹음에 그것도 굳이 12연으로 안 해도 되는 곡인데 네. 12연 산 게 아까워서 굳이 12연을 억지로 넣은 그런 느낌으로 4년 동안 제가 레코딩할 때 딱 두 번 네, 아주 요긴하게 썼어요. 네. 그렇게 썼는데 어쿠스틱에서는 요새도 종종 나와요. 근데 뭐 이제 비싼 기타 뭐 500만원 막 이런 거는 사실 12연을 주로 연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12연을 주로 연주합니까? 메인 12연 기타리스트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본 적도 없고 외국에도 없어요. 12연도 없기 때문에 그 500만원짜리 사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500만원, 예. 근데 보다 보면 가끔씩 1-200만원대 괜찮은 이제 12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일렉 기타에서는 저희가 12연이 따로 나온 적은 없고 그 더블렉, 네 더블렉 할 때 이제 뭐, 더블렉이 붙어 나오거나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었죠.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12연이 독립적으로 일렉으로 나온 거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처음이다. 옛날에 혹시 뭐 데닐렉트로 이런 거를 했었나 했었긴 모르겠어요.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예, 저희가 한번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렉 쪽에서 이렇게 더블렉이 아닌 단독 12연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 예. 여러분들 뭐 어탐 안 보시고 기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연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개의 줄이 이렇게 패그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 징그럽잖아요. 무슨 약간 진해 같고.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이쪽에 6개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들어가 있어요. 12개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6현처럼 이렇게 몰려 있는데 보면은 12개가 쫙 펼쳐져 있으면 딴 사람 불렀겠죠? 그렇죠. 네. 6, 5, 4, 3번 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위쪽이 서브현인데 네. 이 서브줄이 옥타브 차이가 납니다. 옥타브가 높죠. 네. 네, 5번도 마찬가지고 네, 4번, 3번 3번도? 네. 네, 그래서 미라레 솔로 이렇게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 네. 보면은 미라레 솔 C 미잖아요. 네.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G고 이게 하이 G다 보니까 예. 이 하이 G는 심지어 1번 줄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12개의 줄 중에 가장 높은 줄은 3번 줄의 서브 현인 이 G가 됩니다. 하이 G가 돼요. G군요. 네. G. 그리고 이 밑에 2번 줄과 1번 줄은 네, 더 이상 옥타브를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유니즌 처리를 해놨고요.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되어 있는 3번 줄에서부터 싱글 라인으로 되어 있고 예. 4번 줄에서부터 이렇게 라운드 와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6번 줄의 서브 줄은 서브 줄 자체도 굵기 때문에 라운드 와운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 4, 3번 줄 굵은 전부 다 그냥 네, 싱글 라인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줄, 1번 줄은 당연히 다 싱글 라인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우. 네, 저희가 2013년 5월 17일 데닐렉트로의 12연을 한번 독립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이게 왠지 어렴풋이 데닐렉트로에서 네. 뭘 한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맞네요. 7년 전입니다. 7년 전. 자, 지금 그래서 12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6, 5, 4,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음을 하나 치면은 동시에 옥타브가 울리니까 이게 약간 옥타브 같은 느낌의 효과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6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서브현도 줄이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둘 다 좀 저음에 뭉쳐 있고 3번 줄, 4번 줄 같은 경우에는 중음과 고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3, 4번 줄에서 솔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옥타브 켜놓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1번 줄이랑 2번 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 튜닝을 네, 그죠. 튜닝을 위해서 되게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약간만 나가도 같은 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안 좋게 들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게 12형 기타를 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여러 대 기타를 동시에 치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음 구성 자체가 옥타브 위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보니까 여러 대 기타를 동시에 치는 것 이외에 옥타버 이펙터를 켜고 코러스 이펙터를 켠 그런 느낌의 사운드까지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게 12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두 대의 기타를 동시에 치는 느낌이었으면은 전부 다 서브연을 같은 음으로 했어야 되겠죠. 네. 자, 요게 이제 12연의 구조적인 특성이고요. 구조성 특성을 잠깐 지금 공부를 하고 좀 들었는데 욕이 나게 쓰일 것 같은데요? 욕이 나게 쓰일 것 같잖아요. 이게 그냥 여기서 칠 때는 와 신기하고 좋다 하잖아요. 예. 막상 레코딩 받아놓잖아요. 예. 되게 이게 그냥 이 라이브로 들을 때는 좋은데 이거를 레코딩 해놓고 듣잖아요. 그럼 뭔가 한 묘하게 어지럽고 묘하게 이거 아닌 것 같고 많구나 뭐가. 네. 그래서 그 용기가 안 나요. 그걸 최종으로 쓸 용기가 잘 안 나요. 크로마 하프 치는 것 같겠네. 뭐, 네. 그걸 제 쳐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해합니다. 굉장히 과해. 네, 오늘은 그러면은 12연이라고 신경 쓰지 않고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네. 플레이 그냥 그대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떻게 사운드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이 날 것 같은데. 아, 스펙 살펴봐야죠 우리. 자, 129만 9천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네, 메이드 인 재팬. 여기 팬더 재팬 FSR 팩토리 스페셜 런 MIJ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스트라토캐스터 12현입니다. 아, 제목이 길군요. 네, 99.5cm 전장에 무게는 3.58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 바디는 베이스 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를, 네, 뒤를 보니까 이거 무슨 공포증 있는 분은 못 보겠는데.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 머신이 12개가 쫘라라라. 네, 정말 진의 신발 신는 딱 그런 느낌이죠. 네.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너 42mm 너트 너비. 네,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공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21 빈티지 프렛 픽업은 싱글 코일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12세들 어저스터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아주 튜닝을 할 때 좀스러운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 서브현은 브릿지에다 끼고요. 네. 메인현은 이렇게 뒤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 한번 가려면은 아주 뭐랄까 이사하는 것 같은 정도의 텐션으로 네. 그리고 하셔야 돼요. 요 이 리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네. 바늘 꿰듯이 리테이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쿠스틱에서는 리테이너를 저런 식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렉에서는 또 이렇게 리테이너를 눌러줘야지 어마어마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좋다. 4단. 네. 가오 3단. 할 것 같은데. 어우, 마샬이고요. 소리는 좋네요. 이제 네. 기타 자체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밴딩 플레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색하실 네. 거예요. 이게 밴딩이 잘 안 되거든요. 돼요. 한꺼번에. 시타 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한 손가락으로 두 줄 누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피크로 두 줄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않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명음 씨는 이걸로 쓰리 핑거링 쳐요. 더스트 인 더 윈드 쳐요 이걸로. 이걸로? 제정신이 아니죠. 네. 욕이 날 것 같은데. 못하겠다.
참 독특하네 진짜. 아, 어떻게 할까? 듀얼리스트 1, 아, 2. 네. 네. 레드락. 그 옛날 8비트 컴퓨터 그 오락기에서 나오는 디스토션 기타 사운드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매력적인 사운드. 예, 마샬 게인이고요. 네. 저는 아직도 욕이 난 저게 한 표. 저도 이래서 가져간 거예요. 하다가 홀려가지고. 그걸 얼마짜리였습니까, 아마? 그거 저는 그때 그거 80, 9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꽤 하네요. 네, 그럼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12연이 뭐 무슨 뭐 5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게... 기본적으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아... 네,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 거예요. 좋은 적당히 거죠?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와, 이 뭘? 코러스를 넣으면 안 되는군요. 막 비벼져가지고 안 되네요. 그러게요. 코러스니까 이제 정신없네. 예스. 뭐라 그래야 되나? 욕이 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블루스를 하면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보죠. 지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웃기네.
그냥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가져가서 집에 딱 놓으면은 며칠 동안 되게 재밌고 아, 자꾸 그러네요. 쳐보게 되고 연습하게 네. 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손이 안 가고 네. 점점 줄 안 맞추게 되고 줄 갈 때 되면 팔겠네요. 네, 저 줄 4년 동안 한 번 갈았습니다. 아 이거 줄 가는 것도 되게 좀스러운 작업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엄두가 안 나긴 해요. 네. 그리고 자주 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줄 컨디션도 그렇게 막 이게 안 떨어지고 괜찮아.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갈고 또 안 써요. 아 이거 이상 이 소리처럼 뭐 좀 약간 중국풍이야. 네 좀 그런 느낌이죠. 네. 게임 소리 진짜 게임 소리. 네. 재밌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문물 7년 만에 하는 일렉 기탐 쪽에서 네. 7년 만에 하는 단독 12연 일렉 기타 네. 가격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욕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좋아요. 네. 129만 9천 원. 아, 저는 추천을 사실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12연의 어떤 로망에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와본 사람으로서 네. 여러분들 구매를 하실 때 꼭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가져가면 열심히 쓰세요. 네. 네 점수 몇 되면? 자, 88. 88. 네. 사실 오늘 기분으로는 8.5도 드리고 싶고 9점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 그 참 팬더 이 머리도 참. 난감하죠? 난감하죠 진짜. 이거 더블렉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더블렉 네. 진짜 난감하죠. 난감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MIJ 트래디셔널 스트라토캐스터 12연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그런 연주에 있어서의 베리에이션도 확보해주는 그런 모델이긴 해요. 비추는 아니지만 네. 꼭 고민 많이 해보고 구입하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